제가, 야, 손을 이렇게 들고 기다린다는 게 저한테 되게 기적적인 일이네요. 학교 다닐 때도, 뭔가 이렇게 좀, 내 안에 알듯말듯 이렇게 발표를 정말 이렇게 못했었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용기를 한번 내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다리는 게, 하여튼 저로서는 되게 기적적인 일이기도 하고. 저는 이제 최근에 제 상태가 어땠냐면, 너무 캄캄했었거든요. 너무 캄캄해서, 교회 온지한 10년이 넘었는데, 이번 같이 이렇게, 말씀이 안 들리고, 또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감동으로 이야기하는 그 간증들이 제게는 전혀 감동적이지가 않고,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제 안에는, 정말, 진짜, 저 형제 자매들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싶다. 하지만, 도저히 안 됐었거든요. 그래서 급기야 이제 제가 위기 상황에 왔구나. 왜냐하면, 내가 본그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은 그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고,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인데, 내가 세상에서도 살수 없고, 그렇다고 여기서 살자니 다들 모르는 말만 하고 있고. 그래서 완전 길을 잃었었거든요. 그래서 위기 상황이 왔다. 더 이상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에 있었는데 원선 오빠한테 다른 말을 안 하고 제가 위기 상황이 왔다고 하니까 오빠 찾아오셨어요. 제가 오빠하고 며칠 안 됐는데,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, 왜 그렇게 말씀이 안 들렸나. 사실 진짜 몰랐었거든요. 근데, 저는 아까 이제 오빠 말씀 속에서도 항상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, 오빠 말씀에서 제일 크게 들린 게, 내가 하는 내가 아니다. 그 말씀이 되게 크게 들리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하여튼 전화 통화 할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저한테 남았는데, 저는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, 목사님이 말씀하시면, 진짜 알고 싶은데, 한편으로 보면 알수 없고, 그랬는데 그 이유가 나를 보고 있기 때문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떤 내 상황을 늘 생각하는 거죠.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상황에 있었을 때, 정말 힘들고 괴롭고, 정말, 진짜 벽에 부딪혔을 때, 그때 비로소,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고, 아무것도 아닌, 교회에서 늘 말씀하던 그 말씀을 내게 어떤 상황에 비춰서 해석하고, 그러면서, 그렇지, 그렇지. 그러니까 그렇게 갔었는데,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들으면,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를 들으면 항상 내 괴롭고 어쩔 수 없이 그 막다른 길에 갔던 그 상황을 내 생각을 하더라고요. 그 상황에 끼워 맞추고. 그랬었는데, 이상하게,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, 그 나를 보는, 네가 아는 네가 내가 아니다고 하시니까, 어느 순간 제가 점검하던 나를 바라보던 그 시각이 없어졌어요. 갑자기 쓱 이렇게 탈출하게 됐어요. 그러고 나니까 신기하게 그리고 또 이제 오빠 그 말씀하셨어요.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님 말씀하신 거지만 감정과 이성과 그 의지 속에서 늘 헷갈리잖아요. 늘. 근데, 그 말씀하시는데, 그 헷갈리는 사람이 저더라고요. 저도 저를 찾고 싶었어요. 뭐, 거창하게, 뭐, 어떤 게, 다른 게, 뭐, 제가, 말씀을 듣고, 뭐, 이렇게, 다른 건 모르겠고, 어쨌든, 저도 제가 누군지를 알고 싶었거든요. 단지 이제 그런 진짜,
나, 진짜 나. 어떤 상황에서 뭐 어떤 그 나가 아니라 어쨌든 이제 그 흔들리지 않은 나. 진짜의 나를 이제 찾고 싶었던 그런 건 내 속에 있었어요. 근데 오빠가 그 뭐라고 하셨냐면 변치 않는 것에 그 뿌리를 내려야 하지 않겠냐.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렇지 변치 않는 게 뭘까. 하여튼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이 늘 이제 매일 한 가지씩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어제였나요? 어제 제가 그 분리된 걸 알게 됐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분리가 됐냐면 그 원형의 그 나 원형의 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만족했던 좋았던 그 원형의 나 그 선악과 먹지 않는 나 그것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기에 정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 아무리 들었지만 알 수 없었던 그 사람은 정말 사실이고 그 내려 못 박히면 내려올 수 없는 게 사람이잖아요. 그 사실 안에 그 예수 안에 제가 그 변치 않는 그 사실 안에 제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이 다름이 아니고 저더라고요. 근데 제가 저를 제 자신을 돌아볼 때는 늘 뭐랄까 그 헝클어지고 복잡했죠. 늘 변하기도 했고. 근데 제가 아까 진영이도 이야기했는데 내가 다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더라고요. 늘 보이지 않고. 근데 이상하게 하여튼 그 아담과 그리스도 변치 않는 사람과 늘 변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이렇게 구분이 이렇게 되더라고요. 되고 나니까 저를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그 변치 않는 사람이 제 눈에 이렇게 사실 희한하게 이렇게 보여요. 뭐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설명을 하여튼 저대로는 그렇게 보여요. 이렇게 나눠지더라고. 되게 선명하게 그냥 그 원형의 그 예수, 원형의 사람, 그 다음에 이탈한 사람, 이렇게 딱 구분이 두 사람이 제 앞에 이렇게 보이게 되고, 이렇게 보이니까 제가 늘 헝클어지고 늘 변하고 그 사람 안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 원형의 그 사람을 보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참 오늘 오빠 말씀 안에 그리고 제 며칠 이렇게 경험 안에 늘 나는 눈이 앞을 보라고 있다고 했는데 그 속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늘 나는 나를 점검하고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찾으려고 했었구나. 그렇게 다시 한번 알아지고 그 쉽다고 하셨는데 정말 쉬운가? 난 너무 어려웠었거든요. 왜냐? 내 안에 나 뭔가 계속 점검하고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렵더라고요. 근데 찾아오시는 하나님, 그러니까 그 회복된 사람이 저를 끌고 회복된 자리로 가더라고요. 제 이야기가 됐어요. 하여튼 제가 정말 그 형제자매의 고백처럼 제가 한 게 없네요. 진짜 없고 저를 찾아오셔갖고 그 밝히 보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이는 세계로 저를 데리고 가시네요. 데리고 가셔서 어쨌든 보이는데 보이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? 그래서 참 그렇죠. 그 뭐 흑백 TV 보다가 컬러 TV 보면 다시 흑백 TV 볼 필요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탈하고 늘 그 쓴물이라고 했는데 저는 제 인생이 계속 쓴물인지 몰랐어요. 교회 오게 된 거는 물론 제 인생이 쓴물이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교회를 이끌림을 받았던 것 같고 그 이후로 그냥 살만 했었거든요.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늘 있었지만 그냥 그때그때마다 제만큼 알아진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그래서 그냥 살만 했어요. 예전에 비하면 교회 오기 전에 비하면 참 해석된 인생으로 이렇게 살기도 해서 그렇다는 생각 그러니까 뭐랄까 쓴물인지 몰랐죠. 근데
내 존재 자체가, 그 이탈된 존재 자체가, 스물이었구나. 스물이었구나. 이렇게 저만큼 이렇게 알아지고, 컬러 TV를 봤으니까, 그 원형을 보게 됐으니까. 그러니까 하여튼 신기하게 그냥 보여요. 그렇게 되고 나니까, 뭐랄까, 구분이 된다 그래야 되나? 구분이 이렇게 되고, 구별이 되니까, 돌아갈 이유도 없고, 늘 앞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. 옛날에는, 진짜, 뭘 봤는지. 저는 그저 그 언니 오빠들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세상에 없는 그냥 아름다운 사람으로 제게는 그냥 직감적으로 이렇게 비쳤어요. 근데 그 본질이 뭔지 참 몰랐구나. 저는,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. 제가 예술을 몰랐어요. 예술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. 목사님 말씀을 듣고 피조물이라는 사실, 그 다음에 창조주가 있다는 그것만으로 제가 너무, 너무 감동이었고, 그걸로 교회 잘 지금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번에 목사님이 개천절 집회 때 예수만 이야기하시고,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예수만 이야기하셨지만, 제가, 제게는 예수를 알 이유가 없었는 것 같아요. 예수를 이야기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를 이야기하셔도, 그냥 저는 그걸 그냥 흘려들었던 것 같아요. 그 이유를 몰랐었는데, 정말, 신명기에서처럼, 말씀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. 아랫게 윤동 오빠 말씀처럼 저도 하루에서, 여기가 진짜 좋사하니, 여기에서 머무르고 싶은 그런 사람인데, 이것만 해도 내가 세상에 살 때보다 너무 뭐 풍족하게 사는 거예요. 근데 이상하게 형제 자매들이 어느 날제 옆에 없고 어디론가 다 가버렸어요.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,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직접 대면을 할수 없으니까, 교회 생활하면서 좋았던 거 있잖아요. 미덕이라 그러시더라고요. 그런 것들이 다 빠지고 본질만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말이 안 통하더라고. 들을 수가 없었는데. 그래서 참 저를 우리가 가난하게 하셨는 것 같아요. 한 말을 하고 싶고 나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탈된 자리에 있으니까. 도무지 그 원형의 자리가 안 보이니까. 근데, 개천절 집회 때또 말씀하셨어. 제가,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안 들리니까 삼천포로 늦 빠졌거든요. 그러다 듣다가 포기하고 이랬는데, 하여튼, 제게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으로 원선 오빠가, 오셔갖고, 1대1, 정확하게 제그 상태를 진단을 딱 하시고, 그 핵심을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. 제가 다 기억은 안 나지만, 어쨌든 제게 그 목사님 말씀을 궁금하게 생각하고, 듣고 싶어지고, 그렇게 이렇게 돌려놓으셨어요. 그래서 계속 듣다 보니까, 예수가 나와 다르지 않구나. 얼마나 그 형제 자매들이 또 목사님이 많이 말씀하셨다. 그 자리를 지금 되게 이렇게 저만큼 볼수 있었다는 게볼수 있다는 게 제가 오늘 쭉그 형제 자매들 말씀을 듣는데 알아듣겠더라고요. 100%는 아니지만, 알아듣겠더라고요. 그래서 앞에 간증하신 분들이 말씀하면 그 말씀 안에 제가 너무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지고, 또 아까 그 혜순언니 말씀하시니까 그 안에 제가 쏙 있고, 또그 진아 자매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쏙 있고, 진영이 자매가 또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완전히 제가 제 말로 다 표현이 안 되지만 그 안에 제가 오롯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참, 감동이 되네요. 감동이 되고,
그러니까 정말 형제 자매들이 말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조금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하고, 이두 세계 있죠. 그 아담의 세계와 선악과 먹어서 이탈된 그 아담의 세계와 우리 원래 지었던 그 원령의 자리, 그 자리를 이렇게 딱 갈라놓으신 그 자리를 선명하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, 마침내 하루에 머무르지 않고 어쩔 수 없이 근원으로 저를 손잡고 이끄시는 그 모든 뭐랄까 그 목사님과 그 형제 자매들께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참어그 단물인 인생으로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내 상황이 뭐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고 아니라 그 존재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지었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으로 지었다는 거 있죠. 사람으로 지었다는 거. 그냥 그게 너무 오늘 아침부터 되게 감동이더라고요. 사람으로 지었다는 거. 아무것도 아니 그냥 사람으로 지었다는 거. 그 예수 안에 내가 포함된다는 게, 제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. 근데 참, 앞으로 원성 오빠 그러시더라고요. 더 분명해지고 분명해질 거라고 하는데, 하여튼, 제만큼 이렇게 알아진 건데, 참, 그것만 해도 제가 너무 감동이 되고, 하여튼 예수 안에 내가 포함된다는 게, 하여튼 너무 저를, 감동시키네요. 예. 아, 주님을 찬양합니다. 이 말이 너무 제게는 먼 말이었는데, 하여튼 그 예수 안에 내가 있다는 게 보여지고 나니까,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. 이 말이, 조금이나마 제만큼 진짜 제 말이 되네요. 예,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멘.